예, 어서 오십시오. 자,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제 2주 만에 여러분들 이제 처음 봤는데, 예, 지난주부터 개강했죠. 네. 근데 이제 공시법과 세법은 격주로다 보니까 이렇게 2주에 한 번씩 보게 됩니다. 그래서 11, 12월 요 입문 과정에서는 이 기본서를 본격적으로 나갈 수는 없고, 전체적으로 이 부동산 공시법에 대한 기본 원리, 그리고 지적에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 그 다음에 등기에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 요 내용을 틀을 좀 한번 정리해 주고 본격적인 수업은 1월부터 나갈 거예요. 자, 저는 이제 여러분들 앞에 보셨겠지만 요 부동산 공시법을 이제 담당한 이 상현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그 부동산 공시법이라는 얘기를 이 학원에 오기 전에 들어보셨나요? 처음 들어보죠? 그게 정상입니다. 이미 들어보셨다면 이미 공부하신 분들이고 그리고 들을 리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공시법이란 법률이 없어요. 이것은 공시에 관한 법령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2주 지났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각 교수님한테 공인중개사 시험에 대해서 전반적인 얘기 다 들었을 거로 짐작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 부동산 공시법은 중개사 시험에서 1차 과목이에요? 2차 과목이에요? 2차. 그렇지. 2차 과목. 2차 과목 중에서 몇 문항이 나온다고든가요? 그렇죠. 반씩은 아니고 2차 과목에서 보통 40문항을 이제 형성하는데, 이 중에서 여기 공시에 관련된 부분이 24문제, 그 다음에 세법이 부동산 세법 이것이 16문제가 나와요. 이렇게 40문항을 구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괜히 처음부터 얘기하면 중복되는 얘기 때문에 제가 다 가감하고 이 부분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24문제 중에서 자, 지적이라는 부분에서 12문제가 나오고 등기라는 부분에서 12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공시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해 줄 테니까, 뭐 여러분 책을 막 진도 나간다 그러면 부담스러워요. 이거 진도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기본 원리 제가 얘기하는 것만 딱 머릿속에 넣고 강의만 들으면 합격하는 건 뭐 아무 지장 없어 합격하는 데는. 예, 작년에도 여러분들 격주 수업을 하면서 제가 강조한 부분 거의 다 나왔죠. 근데 한 문제 여러분 작년에 시험이 금년 시험이죠. 그러니까 29회 시험이 굉장히 어려웠다는 얘기 들었죠. 그럼 난이도를 어떻게 조정하느냐. 출원자 수가 많으면 난이도 높여요. 일단은 올해 굉장히 출원자 수가 많았어요. 34만 명 정도. 근데 입시 대학 입시 빼놓고 그 다음으로 많은 숫자예요. 근데 여기서 34만 명 대략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인원수가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니고, 1차만 응시한 사람은 한 명을 체크되고 2차만 응시한 사람도 한 명을 체크되지만 1, 2차를 동시에 응시했으면 두 명으로 체크되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가 그렇게 늘어났지만 실질적인 인원수는 그렇게는 안 되죠. 1, 2차 같이 응시했으면 그게 두 개씩 체크되기 때문에 인원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겁니다. 여하간에 34만 그렇게 출원자 수가 그 정도에 이르렀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협회나 이런 데서는 기존의 기득권을 가진 공인중개사들이 너무 많이 뽑아놓으면 자꾸 자기들 업권을 침해받으니까 조절해달라 이런 압력을 계속 넣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난이도가 15대 이후에 제일 어렵게 나왔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시법 중에서도 강의 앉는 부분도 한 문제 곤란했어요. 만점 안 주려고. 지적 서고에 관련된 거 이거 강의하지 않습니다. 또 설사 한번 출제한다고 제가 그것까지 강의하지 않습니다. 그것까지 전부 다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몇 센치 높이로 만들고 온도 조절은 어떻게 하고 이런 거 암기하는 게 이게 법률이 아니에요. 그것은 일부 틀리라고 낸 문제니까 그런 문제까지 신경 쓰다 보면 여러분 합격하는데 시간만 걸려요. 시간만 자꾸 지연된다는 얘기예요. 무시할 건 딱 무시해버리고 한두 문제 그런 게 나왔으면 당연히 그것은 만점 안 주기 위해서 일부러 낸 문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런 부분 찾아가지고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 이제 공시법을 이제 2차 과목 중에서 제가 금년 29회 시험 보기 전에도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작년부터 28회부터 2차 시험을 1교시 2교시 나누면서, 왜냐하면 쉬지 않고 150분 즉 2시간 반을 시험 본다는 것은 이것은 인권 침해다. 사실 꼼짝 않고 소변도 못 보고 그냥 가둬놓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간에 한번 쉬게 됐는데 또 약 한 50분 쉬다 보니까 여유가 좀 생기잖아. 그러니까 2차 공시 및 세법 난이도를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인원수, 출연자 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높아갖고 또 시험 보는 방식이 2차를 1교시, 2교시 나누면서 중간에 휴식 시간을 주다 보니까 난이도 분명히 올라간다 누차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1차 기득권자가 한 2만 명 가까이 있다면 당연히 그 중에 절반 정도 떨어뜨리려면 2차에서 난이도 조정한단 말이죠. 그럼 어디서 조정하느냐? 부동산 공법 그리고 공시 및 세법 중에서 특히 공시법 중 이 부분을 난이도 높이는데 그중에서 요 등기 파트에서 난이도를 높입니다. 지적은 아무리 높여봐야 그렇게 깊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건. 그래서 예상대로 그대로 출제됐고 그중에서 지적 서구에 관한 부분이 나온 그거는 전국에는 어떤 수험생도 공부하지 않습니다. 그냥 찍으라고 된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었던 시험이었어요. 자 그러면 2차 과목에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걸 아셨고 이제 시험의 기본 어떻게 합격하는가 이런 것들은 다 얘기 들었을 테니까 공시법에 관련된 부분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공시라는 것은 이거 공시 공개 표시한다 공개 표시한다 이런 얘기예요. 무엇을 공개 표시하냐 요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공개 표시해 준다. 그러면 요 부동산은 여러분이 각 과목별로 부동산 정의가 다 다릅니다. 민법의 조문에는 이렇게 나왔죠. 부동산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 그 정착물 중에서 이런 건물도 있고 수목의 집단 수목도 있고 그 다음에 농작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범위가 이렇게 조금씩 다르지만 그래서 민법에서 정의한 부동산과 부동산 학계론에서 얘기하는 개념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부동산 공시법 시간에 우리가 다루는 부동산은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는 여러 가지 지저분한 걸 다루지 않고 돈 되는 것만 취급하자. 그래서 어떤 거? 토지와 건물만. 즉 공시법 시간에 부동산이라고 하면 반드시 보다 토지하고 요 토지 외 정착물 중에서 뭐만 다룬다? 건물. 요 두 가지만 다루는 거. 토지 건물. 자, 요 토지 건물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공개 표시해서 알려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이 공시법이란 이런 법률은 없다. 우리가 법이라고 했을 때는 이건 일반적으로 뭘 얘기냐면 법률을 말합니다. 법률. 자, 법률. 이런 1차 과목에 뭐가 있어요? 민법과 부동산 학계론 했을 때 민법이라는 게 뭐야? 이게 법률이야, 법률. 그다음에 2차 과목 중에 부동산 세법도 있었고 그다음에 공법 시간에 국토계획 및 유연한 법률이라든가 주택법이라든가 건축법이라든가 이런 법들이 다 뭐냐? 법률을 말하는 법률. 근데 우리가 법이라고 했을 때 이 법은 다 똑같은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왜 얘기하냐면 이건 이제 대학에 가면 법학 개론 전반적인 처음 법을 보는 사람들한테 기본적인 구조를 가르쳐줄 때 쓰는 말이기 때문에 여러분 처음 공부하는 사람한테 간단하게만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문 형태로 된 이런 성문법은 크게 보면 법 단계별로 한 국가의 기본 권력 구조나 또는 어떤 국내 기본권이나 등 이런 걸 다 기본적인 틀을 규정한 걸 우리가 헌법이다라고 하죠. 헌법. 이때 이 법은 요거 다 같은 법이 아닙니다. 규범의 개념이지만 이건 이 법률보다 상위에 있는 규범이에요. 국민투표로 뭘 만들어요? 헌법을 제정하죠. 그러면 헌법에서는 자 국민의 권리나 권리를 제한하거나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할 때는 이 어떤 권력자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되냐? 국민의 대표기관인 우리나라 같은 국회라고 하죠. 국회에서 국민 대표기관이 제정한 일정한 규범을 가지고 그걸 제한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에 따져본다면. 그래서 자 헌법에서 바로
국민한테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때는 법률의 형태로 하라라고 위임해 준 거예요. 법률. 이 법률은 헌법을 위반할 수는 없다. 왜? 상위법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만약 법률이 헌법 내용에 위반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요즘에 헌법재판소 얘기 들었죠? 거기서 위헌법률 심판을 통해서 법률 자체를 무효화시켜버려요. 그냥 이 효력이 딱 없어버려요. 이런 절차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에서 바로 이렇게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때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로서 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법률은 우리 모든 생활을, 법률 생활이라는 것은 모든 일상생활을 다 규율할 수가 없죠. 법률은 어떤 규정으로 이루어졌냐면 굉장히 추상적이고 모호한 규정이에요. 개념이 추상적이다. 즉 포괄적인 개념을 많이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일상생활의 세세한 과정을 다 법률 규정할 수 없다 보니까 이 법률을 제정해서 이걸 집행하는 단계, 우리가 그걸 뭐라고 한다? 집행부 내지 정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통적인 권력 구조는 국가 권력을 한 사람한테 주지 않고 이렇게 법률을 제정하는 권한을 가진 거. 이 헌법에서 그렇게 위임했죠. 이걸 뭐라고 한다? 입법부라고 그래. 입법부. 우리나라는 이게 뭐라고? 국회. 법률 제정했으면 이걸 집행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집행부, 이게 행정부예요. 행정부. 우리 줄여서 그냥 정부라고 하죠. 이쪽으로 보냅니다. 이거 집행하는 거예요. 집행. 집행하면서 만약에 분쟁이 생기거나 이러면 이걸 해결해야 되죠. 그럼 어떻게? 법원에 가서 재판 받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한다? 사법부. 이게 전통적인 삼권 분립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배웠을 거예요. 사회 시간에. 그렇죠? 이렇게 권력 분립이 이렇게 삼권 분립 전통적인 방법인데 오늘날 우리 같은 경우 헌법재판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다시 더 권력을 통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과정에서 볼 때 여기 국회에서 뭘 제정한다고? 여기서 법률을 제정해주면 법률. 자, 법률은 모든 사항을 자세하게 규정할 수 없다 보니까 그걸 집행, 여기 정부에서 집행할 때 위임해주는 거. 이걸 집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은 법률이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스스로 너희들이 제정해라라고 위임해줘.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명령이다라고. 명령. 그래서 이 행정부에 가면 여기는 협의를 보면 대통령도 있고 국무총리도 있고 각부 장관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내각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대통령과 장관은 이 법률에서 위임받은 세부사항을 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즉 명령 제정권이 있어요. 명령 제정권. 그래서 대통령이 제정한 이 법률 위임받은 명령을 뭐라고 하냐? 대통령 명령. 줄여서 뭐라고 한다? 대통령령이라고 그래. 대통령령. 대통령령. 그다음에 요 각부 장관들이 이 법률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할 수 있는 사항을 뭐라고 한다? 이걸 에? 각부 장관이니까 부령이라고 그래. 부령. 알았어요? 그러면 이건 구체적으로 자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제일 많이 들어본 법이 어떤 법일까요? 뭐 건축법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 공법 시간에 보면 건축법 이게 뭐라고? 법률. 그럼 이걸 집행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이 건축법에서 위임한 내용을 세부사항을 규정했어. 그럼 뭐라고 온다? 대통령령이 제정되지. 그럼 뭐가 나와요 여기서? 이걸 이제 끝에 보면 이렇게 시행령 이렇게 붙어 있어. 시행령. 이 시행령이라는 말 붙어 있으면 이게 대통령령이에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시행규칙 이렇게 붙어 있어. 이것은 각 부령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법, 이게 뭐라고? 이게 법, 이게 뭘 얘기한다고? 법률을 말해. 법률이 제정되면 이걸 집행하는 과정에서 뭐가 나온다고? 시행령도 있고 시행규칙도 있어. 그럼 법률이 조문이 한 100개야. 100개 정도 조문이 있어. 그럼 시행령도 비슷하게 나와. 시행규칙도 약 비슷하게 나와. 그러니까 법률 곱하기 3배여면 3배씩 늘어나는 거예요. 한마디로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따진다면.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2차 강화학들은 대부분이 이렇게 공법 계통이기 때문에 법률 우리가 공부할 때 이 법률이 나오면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같이 공부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부동산 공법은 공법 시간에 배우는 그런 법률들은 6가지가 있는데 범위가 넓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공인중개사법령 같은 경우는 그 법령 하나를 배우지만
이 부동산 공법 시간에 들어가 있는 그 법들은 여섯 개나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범위가 굉장히 방대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요 법률 요것만 해도 보는데 시행령 그다음에 시행 규칙 요까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자꾸 난이도가 높아지는 거야. 그래서 공법 점수는 점수가 잘 안 나온 이유가 너무 범위가 넓고 공부할 게 많아서 어쩔 수 없이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합격생들 공법 평균 합격점이 한 50점대예요. 50점에서 55, 60점 사이에 맞으면 아주 잘한 겁니다. 공법은. 공인중개사법은 한 70점 넘어야 돼요. 합격하려면. 공시미세법은 60점 맞으면 딱 점입니다. 그러면 2차 합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법률 조문이 이렇게 늘어나는데 이 부동산 공시법은 요 안에 두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두 가지. 공시에 대한 법률이 뭐냐면 우리가 쉽게 지적이라고 표현하는 법과 등기라는 부분으로 나눠졌다는 거예요. 이 지적, 등기로 나눠졌는데 지적에 관련된 법률은 구체적인 명칭은 길어요. 이게 처음에는 지적법이라고 해서 1950년도에 제정됐는데 그게 여러 차례 이름이 바뀌면서 지금은 이렇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이렇게 명칭이 현재 이렇게 됐어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관한 법률 길어요. 그런데 이렇게 줄여서 이게 너무 길으니까 그냥 지적법 이렇게 하고 말아요. 그 다음에 등기는 그냥 이건 부동산 등기법이야. 이렇게 여기서 이 법이나 요 법이 뭐다 이게 다 요 법률 요걸 말하는 거예요. 어디 헌법 위임받은 요 국회 제정한 법률 요걸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네. 그러면 법률을 집행하려고 정부로 보내면 여기 뭐가 나온다고 대통령령인 시행령이 나오고 그 다음에 부령인 시행규칙이 나와서 법률과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이게 한 세트가 되더라. 2차 과목 이 세 가지를 한 세트. 그래서 이 법에 대한 법률에 대한 것을 검색하려면 법제처에 가면 법령 검색이 있어요. 스마트폰으로도 다 됩니다. 제목만 딱 치면은 쫙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률 조문을 수시로 한번 확인해 볼 필요는 있다. 근데 기본 틀이 안 된 상태에서 법률 조문을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기본서라든가 이런 과목들은 법률 조문을 체계에 맞게 배열하고 살을 붙여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공시법이 좀 특이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왜 특이한 부분이냐? 이렇게 지적이라는 부분은 요게 여기 국회 제안 법률 보내면 요 정부 중에서 요 장관 중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 토지 관련된 업무를 취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장관이 취급하기 때문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한 법률이 나왔다면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 규칙이 나온다. 알았어요? 그런데 요 등기는 뭐냐? 등기는 여러분 등기는 어디서 하는 걸까? 등기는 어디서 하는 걸까요? 등기는 상식적으로 봐서 등기소에서 근데 중요한 것은 등기소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정확히 보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아 그렇게 그리고 처음은 그게 정상입니다. 처음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등기소는 행정부에 속해 있는 게 아니라 이 정부 여기 시군구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있다? 요 사법부란 대법원을 중심으로 한 각급 법원으로 구성됐는데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그 지원, 그다음에 특수법원으로서 행정법원이나 가정법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사법부, 법원의 제일 말단 기관에 뭐가 있다? 등기소가 있어요, 여기에. 어디 속해 있다고? 법원에 속해 있어요, 등기소는. 그래서 부동산 물권 권리 변동 관계를 공시해 주기 때문에 법원이 뭐 하는 곳이에요, 법원이? 분쟁이 생기면 재판해주는 곳이 법원이죠. 그럼 분쟁이 생겼다는 건 뭡니까? 권리, 의무 관계를 정확히 판단해서 의무가 있는 사람한테 의무를 이행하라고 명령을 내리는 것이 뭐예요? 그게 재판 아닙니까? 판결받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등기소는 요 사법부 법원의 말단 기관이란 말이에요. 요 행정부 소속이 아니고 법원에 속해 있어. 그러면 요 등기를 하려면 부동산 등기법에 따라 등기하는 건데 이 법률은 누가 집행한다고? 법원에서 등기할 때 등기소에서 등기한 절차를 규정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사법부에 보면 이 행정부는 수반인 대통령도 있고 장관도 있는데 법원에 대통령 장관 있어 없어? 없으니까 이것도 법률 이쪽으로 집행하러 갔는데 이렇게 대통령령인 시행령 부령인 시행규칙이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부동산 등기법은 여기 이쪽에 속해 있단 말이에요. 부동산 등기법
그런데 여기는 등기법 시행령, 등기법 시행규칙 이런 행정부에서는 이 명령 이게 없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헌법에서는 바로 이 사법부 대법원에 무엇을 주었냐, 어떤 권한을 주었냐, 규칙 제정권을 줘서 필요한 규칙을 제정해라. 그래서 여기에 부동산 등기법을 세부 사항을 규정해서 여긴 이 시행 규칙이라는 말 안 써. 그래서 부동산 등기 규칙이라는 게 있어. 부동산 등기 규칙. 이것은 대법원 규칙이에요. 대법원 규칙. 요 불령이 아니라 대법원 규칙. 대법원 규칙으로 부동산 등기 규칙이라는 걸 제정해 놨어요. 그래서 요 두 가지가 시험 범위고 여기서는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의 법률과 동법 시행령 시행 규칙. 요 부분이 여러분이 공부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의 법률 이것은 이 중에서 전부 다가 아니고 이그마한 법률이 있다면 이 중에서 상당한 부분이 빠져. 뭐냐면 측량 부분. 요 측량 중에서 종류가 많아요. 다섯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지적 측량만. 요 지적 측량만 시험범이고 그 다음에 지적 파트라는 게 있어요. 지적. 요 토지 등록하는 부분 이렇게. 지적 측량하고 측량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적부 심사 절차 그리고 요 지적 파트 요 부분만 시험이기 때문에 이 법률은 전부 다가 아니고 이 중에서 한 3분의 1은 요만큼 빠져버리고 나머지만 시험 범위다. 이렇게 쉽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부동산 공시법을 공부하려면 그 안으로 들어가면서 구체적으로 법령을 보면 이렇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의 법률이라는 요 지적 부분하고 부동산 등기란 두 파트로 구성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요 법률은 이렇게 시행령과 시행규칙까지 포함하면 한 세 배 정도가 되고 그다음에 부동산 등기 파트는 요 법원의 말단위 기관인 등기소에서 등기한 절차를 규정하다 보니까 부동산 등기법하고 대법원 규칙으로서 부동산 등기 규칙 여기까지가 우리가 공부해야 될 시험범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요 부동산 등기법은 난해합니다. 왜 난해하냐? 요 등기라는 것 자체는 자 언제 하는 거냐? 부동산 등기는 우리가 집 사고 팔 때 등기하죠. 아파트 사고 땅 사고 이럴 때 등기하죠. 그러면 부동산을 사고 판다는 것은 우리 뭐하는 거예요? 민법 시간에 배웠죠. 매매라는 거죠. 매매. 물론 매매만 있는 게 아니라 등기에는 전세권 등기도 있고 저당권 설정 등기도 종류가 많아요. 근데 대표적으로 사고 팔았을 땐 등기를 해야 되는데 그럼 사고 파는 건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개인 간의 거래를 하잖아. 그럼 그건 민법 시간에 뭐라고 배우냐면 계약을 한다고 그래. 그러면 자, 민법이라는 것이 조문이 1118조문이나 되는데 그 중에서 민법에서도 여러분들이 이 전부 다가 시험 범위가 아니라고 배웠죠? 법률행위 파트하고 물권법, 그다음에 채권법 일부, 그다음에 가족법 부분 다 빠지고, 그러니까 민법의 일부가 시험 범위예요. 그다음 민사특별법으로 다섯 가지 배울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민법의 종류 중에서 재산법이라고 하는 재산 파트죠. 그러니까 이게 민법 총칙, 그다음에 여기서 민법 총칙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여요. 이렇게 총칙, 그다음에 물권 편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권 편인데 그냥 우리가 물권법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채권법, 그 다음에 여기 민사특별법이라고 우리 배울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부분 이제 재산법 중에 시험 범위가 들어가는데 문항수가 뭐 총칙에서 여덟 문제라든가 물권법에서 뭐 열 문제라든가 뭐 이렇게 문항수가 배열됐어요. 이거는 그 배정된 대로 문항 나옵니다. 여기가 제일 중요한 게 물권법이에요.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무슨 계약을 한다 그러면 이건 채권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A가 이 부동산을 B한테 팔겠다 이건 사겠다 이 의사 협치가 이루어지면 우리가 계약이 성립된다고 그랬게요. 이건 어디서 배우냐? 채권법에서. 그러면 계약이 이루어지면 이행을 한단 말이야. 이행하는 과정이 이 물권 변동 과정이에요. 그러면 계약을 했으면 실무상 어떻게 해야 돼? 중도금을 지고 잔금을 지고 이 잔금을 지급하면 이게 물권 변동을 위한 법률행위 했다, 물권행위 했다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계약을 하고 잔금까지 줬으면 이 부동산이 이렇게 넘어오느냐? 넘어오지 않는다는 거야. 돈을 다 주고 이게 만약 금액을 이렇게 했다, 합의했어, 1억 주고 샀다면 계약을 하고 계약금 주고 나중에 잔금 다 줬어. 그럼 여기 산 사람, 즉 매수인 앞으로 물권 소유권이 넘어오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야.
우리 민법에서는 뭐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돈을 다 줬어도 목적물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어도 아직 내 게 안 됐다는 거야. 이거 산 사람 게 안 됐다. 왜? 부동산의 물권 변동은 누구나 외부에서 이게 누구 거라고 인식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들어 놔야 돼. 그게 뭐냐? 등기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물권 변동이 생기려면 공시 방법인 등기를 구비했을 때 비로소 등기를 갖추어야만 뭐가 된다?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뭐 해야 된다? 등기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전체적으로 부동산 등기법은 요 배경이 뭐야? 민법적인 전제에 깔려 있고 요게 이행 절차로서 그냥 절차에 의해서 등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요 등기한 절차를 규정한 거 뭐라는 것이 이게 부동산 등기법. 요 부동산 등기법이 요 등기한 절차를 규정하다 보니까 요 부동산 등기법을 알람 뭐가를 알아야 돼? 민법이 배경이 돼 있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민법적인 실력이 있어야 등기 절차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지적이란 파트는 그냥 맨 땅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냥 이건 이 앞에는 지라 보여. 이게 토지라는 얘기예요. 토지. 이 땅. 이걸 적은 등록한다는 거예요. 호적을 때 적자기 때문에 토지를 등록하는 절차야. 여기는 등기는 토지뿐만 아니라 부동산, 즉 건물도 다 해당되는 거고 여기는 토지만 해당되잖아요. 그래서 자 지적은 토지를 등록하는 절차기 때문에 어떤 사전 지식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미리 뭐 토지의 업무를 한 사람도 업건이와 다 똑같아. 또 공부하는 과정에 다른 과목이 전제가 필요 없어. 그냥 허락한 대로 용어 정의가 나오면 그대로 그냥 기억하고 이해하고 암기하고 그 다음에 내용을 공부하면 끝나는 거야. 맨 땅에 해야 되는 건 똑같다는 거야. 그런데 이 등기 파트는 전제가 민법이 배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더라. 그래서 2차 과목 중에서 어렵게 내려면 이 등기에서 어렵게 내면 됩니다. 그러면 자 등기는 여러분 시험 중에서 사법시험 다음으로 어려운 게 법무사 시험이 있어요. 그 다음에 공인중개 시험이 있어. 근데 법무사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법무사들이 보는 거예요. 옛날 사법서사 법무사가 이 부동산 등기 업무가 주 업무예요. 그러다 보니까 법무사 시험 과목 중에 등기법이 제일 중요한 과목 중에 하나야. 여기에 여기서 30문항씩 냅니다. 매년 출제가 되는 게 또 누적돼 있고 그건 난이도 너무 높아. 중개사 시험에 비해서 공인중개사는 그거 알 필요 없는 것도 많아요. 중개사 우리가 등기 업무 사실 하는 건 아니지만 중개 관련해서 그냥 등기까지 알아두는 것 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 깊이가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이도를 어렵게 내려면 이 등기법 조금만 높으면 어려워집니다. 지적은 크게 어렵게 낼 건 없어 사실은. 그래서 2차 과목에서 인원수 조절할 때 부동산 공법 가지고 난이도 조절하고 그 다음에 이 공시법 중에 이 등기 파트를 가지고 난이도를 조절해 버려. 그러면 어렵게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등기는 일단은 민법을 공부하면 좀 수월하지만 어려움이 있다는 걸 알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적과 등기로 이루어지고 전체적인 구성이 이렇게 법 단계는 이렇게 돼 있더라. 그리고 요 밑에는 뭐가 있냐면 또 지방자치단체 조례, 뭐 지방자치단체장이 규정한 규칙 이런 게 명령보다 하위 규범이에요. 예를 들어서 대전시장이 규칙을 제정했다, 대전시의 조례를 제정했다. 이게 바로 여기 대통령령이나 부령보다 밑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조례나 규칙은 요거보다 밑에 요걸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규정해야 돼요. 요런 법 단계에서 움직이는데 제가 요걸 말씀드린 것은 요 명령에 의해서 법률만 공부하면 되는 게 아니라 요렇게 항상 시행령과 시행규칙 따라오더라. 이걸 같이 이해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적인 이 공시법의 기본 개념 이게 공시법이 뭐가 들어가냐 이런 얘기를 해줬고 그럼 여기서 여러분 의문이 생길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여러분 배우는 건 전부 다 요 정부 행정부에서 집행하는 과정에 있는 게 요게 대부분인데 이 공시법은 여기 등기소에서 등기한 절차 유일하게 사법부에서 쓰는 거 요게 하나 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히 이질적인 법률 같아요. 이 지적 파트하고 등기 파트는 서로 다른데 한 과목으로 딱 묶어놨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이 한 과목으로 묶어놓는 계기 이유가 되는가 이걸 이해해야만 아 이런 과정 때문에 이걸 한 과목으로 묶어놨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이제 치우고 지적 파트와 등기 파트로 이렇게 나오신 거니까
자, 아까 요 지적은 토지만, 요 지적은 토지만을 대상. 등기는 자, 토지도 등기하고 건물도 등기해. 그러면 양자를 볼 때 객체란 측면에서 공시 대상이 되는 객체인 부동산을 놓고 봤을 때 지적에서는 요 토지니까 토지만 등록하는 거지만 등기에 오니까 부동산 등기야. 그러니까 토지도 등기하고 건물도 등기하더라. 그러면 토지를 놓고 보니까 여러분 여기서 토지를 놓고 보니까 이 토지는 지적에서도 객체가 되고 등기에서 객체가 된다. 그러면 어떤 면에 공통점이 있길래 이렇게 두 가지를 한 과목으로 묶었느냐. 이걸 이해하려면 양자의 관계를 이해해야 돼. 그러면 자 한번 보세요. 여기 이러한 토지가 있다. 토지를 세울 때는 어떻게 세는지 아세요? 아, 필지. 벌써 상식이 너무 풍부해. 필지까지 알아. 필지. 토지를 세울 때 뭐라고 한다? 필지. 토지 개수는 필지라고 그래. 한 필지, 두 필지. 이렇게 그러면 이 필지라는 것은 자, 정해진 면적이 있을까 없을까? 예? 얼마일까요? 그다음에 모양은 정해진 게 있을까 없을까? 필지는 미리 정해진 면적도 없고 모양도 정해진 건 없어요. 제각기야, 제각기. 여러분들 몸무게 다 똑같을까 다 다를까? 우리나라 5천만 우리 한국 인구 5천만 명이 있다고 치면 그럼 5천만 명의 저기 얼굴이 똑같을까 다 다를까? 다 다르겠지? 얼핏 보면 몸무게 같아도 어떻게 보면 좀 차이점이 다 있잖아. 개성이 있잖아요. 토지도 인위적으로 잘라놓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미리 한 필진 이래야 된다 이런 거 없어. 네모난 땅, 세모난 땅, 길쭉한 땅, 뭐 모양 제각기 생겼어. 면적도 다 제각기야. 조그만 면적도 있고 넓은 면적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필지에 대한 어떤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 200평이 한 필지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평이란 말 안 쓰지만 예를 들어서 일정한 면적이 한 필지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필지는 인위적으로 잘라놓은 거고 미리 정해진 모양이나 면적 따로 없어. 그냥 잘라진 하나 단위, 이걸 뭐라고 한다? 필지라고 그래. 그럼 여기 한 필지 토지가 있어. 그러면 이 필지 한 필지 토지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죠. 무엇이 궁금합니까? 그러면 가격이요 이렇게 얘기해. 얼마까? 그러면 이 가격이나 이런 거 알려면 전제가 위치라든가 넓이라든가 이런 거 다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용도인 지목이라든가 이런 봐야 나오지. 예를 들어서 이런 대전 시내에는 건물 지을 수 있는 땅, 이걸 뭐라고 그래? 지목을. 에? 건물 지을 땅을 뭐라고 하던가요? 대지라는 표현은 이제 우리 지적에서는 안 쓰고 건축법, 저 우리 공법 시간에 배우는 내용이야. 예, 우리는 여기서는 그냥 대라고 그래. 대. 건물 지을 땅을 뭐라고 한다? 대. 지목이 있어, 지목이. 그다음 농사 지을 때 이렇게 물을 쓰지 않고 밭에서 우리가 밭에 뭘 재배한다 할 때 그걸 뭐라고 그래? 그냥 전이라고 그래, 전. 그럼 물을 사용하면 뭐라고 그래 또? 답. 28가지 지목이 있어요. 그럼 28가지 지목이 가치가 거의 다 같을까요? 이용 가치는 다르겠지. 이렇게 집 지을 수 있는 땅의 가치가 더 높지 저쪽 계룡산 산꼭대기에 있는 임야가 더 가격이 높을 것 같아요? 가치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격이 궁금한데 가격을 알려면 먼저 전제가 용도인 지목이 뭔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다르잖아. 여기 대전 시내 한복판에 있느냐 아니면 저 변두리냐에 따라 다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전제 조건이 다르단 말이야. 그러면 가격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달라. 나는 이거를 1억에 주면 사겠다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난 그렇게 주면 못 사겠다 이런 사람도 나올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아니 이거보다 더 많이 주고도 사겠다 이런 사람도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가격이란 건 뭐야? 객관적인 값이 아니고 뭐라는 거야? 개인이 주관적 평가야. 난 저거 필요해서 돈을 더 주고라도 사겠다 이런 사람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그거는 객관적으로 공시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이 토지 관련된 정보 중에서 자, 이 토지가 어디에 있는지 이건 팩트에 해당. 이걸 우리가 사실관계. 예를 들어서 요 대전광역시 이렇게 대전광역시. 지금 여기 서구죠? 서구 둔산도. 여기까지는 둔산동 이거 위 저기 소재라고 표현해. 소재. 소재지가 어디냐?
그럼 둔산동에도 수많은 필지 토지가 있어. 그럼 어디에 있는 거냐 하려면 몇 번째인지를 알아야 돼. 만약 여기 10번지 토지다 그럼 이걸 지번이라고 그래. 소재 지번이 나와야 이제 토지가 특정이 되는 거예요. 둔산동 10번지는 몇 개밖에 없다?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둔산동에는 10번지 여러 개 있지 않아요.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요 10번지 토지의 용도가 뭐냐? 건물질수 땅이다 그러면 돼. 넓이가 얼마냐? 만약 500제곱미터다. 이런 것들은 지금 여기서 이렇게 표현한 이런 내용들은 객관적 데이터예요. 여러분이 이런 객관적 데이터는 현장에 가보지 않아도 국가가 이걸 다 조사해서 등록해 준다는 거예요. 왜? 필요한 정보를 원하는 사람한테 정보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만약 이런 게 없다면 여러분 자 들고 쫓아가서 둔산동 10번지 찾아가서 이거 재분들 면적이 나올 것 같아요? 땅에 토지 위에 금을 걸어놨을까 안 걸어놨을까? 아무것도 없어요. 10번지 어디서 어디까지 몰라. 청량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 그러면 현장에 가봐도 내용을 몰라요. 그렇다면 이런 토지 관련 정보를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기관 그게 어딜까요? 국가를 말하죠. 국가가 사전에 정확히 조사해서 국가에서 관련 장부에 등록을 해준다면 그 장부 그 등록된 내용만 확인해보면 이런 객관적 데이터는 누구나 다 이 정보를 습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장에 가서 위치 확인해보면 일단 자기 어떤 평가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고 한다? 팩트 사실관계. 그러면 이 땅이 나왔다면 이 땅이 넓이나 이런 사실관계란 말이에요. 면적 같은 거. 그러면 이때 여기서 아까 이걸 지목이라고 표현할 거고 이런 걸 면적 넓이를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토지 표시상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거 누구 땅이냐 이게 뭐야 소유자가 누구냐 그 얘기는 뭐야 권리관계 사실관계 아닌 뭐가 있다고 또 권리관계 여기서 여기 권리관계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소유권 소유자가 누구냐 이것도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 땅은 A 소유 토지다 그럼 A한테 소유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크게 이런 사실관계적 측면의 정보하고 권리관계적 측면의 정보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일정한 장부에 먼저 기록을 해줍니다. 이게 바로 공시한 절차야. 공시한 절차. 그래서 먼저 이렇게 공시법에서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 토지를 놓고 우리가 비교하면서 양자의 관계를 우리가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 토지 관련 정보가 이런 사실관계적 측면인 이러한 둔산동 10번지 대 500제곱미터다 이런 정보가 있는 반면에 권리관계 이 땅의 소유자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느냐 A가 소유자다 또 소유권 이외의 권리도 있죠. 원래 은행에 돈을 빌리고 저당권을 설정했다든가 토지에 대해 지상권을 설정했다든가 그러면 그럼 지상권자도 있고 근저당권자 저당권자도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걸 다 뭐라고 한다 권리관계 그리고 대표적으로 중요한 권리가 뭐다 소유권 이렇게 사실관계적 측면의 정보하고 권리관계적 측면 두 가지 나눠가지고 이거를 일정한 장부에 기록해 주는데 이 절차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지적 그 다음에 등기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적은 행정부 정부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걸 등록하고 있고 이 등기는 어디서 한다고? 법원 사법부 말단기관인 등기소에서 권리변동이 생길 때 등기한 절차를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 완전히 다른 기관인데 한 과목이야 또. 그러니까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요 내용을 이제 설명하자면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